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츠인의 홈스쿨의 한지연입니다. 일본은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도쿄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날이 좋으면 무조건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주말은 피하고 한가한 주중 오전에 공원이나 놀이터, 동물원 등 치여있는 야외 위주로 가기 때문에 또한 코로나 걱정 없이 갈수 있죠. 또한 놀이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배움의 수단이고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아이로 자라가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잘놀수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자유롭게 놀면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키워주기를 원하는 저희 홈스쿨링 가족의 아주 평범한 하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쇼아키넨 파크, 구경 쇼아 기념공원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15살 미만의 아이들은 무료 입장이고 성인은 450엔, 4불 정도입니다. 하루 안에 다 보지 못할 정도로 큰 공원이라 스쿠터나 자전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Hello.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게 되어 오늘은 보트부터 탔습니다. 보트 운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경험과 아름다운 경치에 함께 감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웃음소리를 듣는 엄마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려고 합니다. 한참 뛰어논 이후 배가 고파 간식을 사 먹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돈의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매달 용돈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간식을 사기 위해 준비한 잔돈을 꺼내어 스스로 주문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감자튀김을 반반 나눠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틈틈이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고전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는 많은 정보를 암기합니다. 주로 노래와 율동으로 놀이식으로 암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 내용을 암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tin has no rules for articles, A and the. Math, squares. 매주 새로운 내용을 암기를 하고 계속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3년의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둘째는 올해 배우는 내용을 3년 전에 했었고 또 막내는 3년 후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들도 많고 처음에 했던 때보다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고전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And the red leaf Erickson, Norse explorers, Vladimir first of Kiev, Byzantine Emperor Constantine the second. 1000 AD, East West Schism of the Church. Okay, let's go get the paper. Oh, there's the paper and the pencil. So let's get a paper and a pencil.
아이들을 숲에서 이제는 7마리 펭귄들을 찾으며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7마리는 아직 못하기 때문에 펭귄을 찾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이 어찌나 큰지 오늘은 5마리밖에 못 찾았네요. 다음에 와서 2마리를 더 찾고 아빠와 수수께끼도 풀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펭귄은 다 못 찾았지만 펭귄을 찾는 길에 두더지를 발견했습니다. 겁 많은 엄마는 신기하면서도 가까이 올까봐 걱정됐지만 아이들은 만지고 싶다며 반가워했습니다. 두더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펼쳐봤습니다. 길을 잃었을까? 은행 냄새 때문에 집을 못 찾나? 지금 우리 때문에 겁이 난 걸까? 두더지는 결국에 집을 찾은 듯 나뭇잎 아래로 쏙 들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똑같은 공원이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배우는 것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둘째는 보트 운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점과 막내는 두더지가 길을 헤맬 수도 있다는 점이 새로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아이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 시간은 하루에 4분에서 7분으로 나왔고 반면에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무려 7시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연 결핍장애라는 병명이 나올 정도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연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신감과 상상력, 창의성, 책임감을 키워주고 정신적, 육신적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어주며 화면 넘어 체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핸드폰, 컴퓨터, 게임 중독, 아동 비만, 우울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힘들어진 요즘 따뜻하게 입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밖으로 조금만 더 나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홈스쿨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나 배움은 책이나 교과서 또는 화면 넘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아이들과 놀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이바이.